오픈AC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의 구성과 여러 가지 수업의 드라이즈에 필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이 수업 자체는 거의 학습 레벨입니다. 학습 레벨은 대학원 수준의 수업입니다. 대학원 수준이고, 대학원 중에서도 MIT에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이 MIT 대학에 가지 않고서도 MIT 대학의 대학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맛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수업 자체가 어떤 융합과학에 들어갑니다. 융합과학이라고 하는 융합과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카이스트하고 뭐 포항공대 이런 데서 몇 군데서 하고 있죠. 서울대도 그렇고. 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의 지식이 합쳐지는데 각 분야의 지식 수준이 석박사급. 그냥 여러 분야의 지식을 합치는 게 아니라 석박사급 지식 수준들이 합쳐지는 것이 융합과학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학하고 컴퓨터공학하고 합친다 그러면은 경제학이나 컴퓨터공학이나 두 분야에 다 석박사 정도 수준의 지식을 갖춰줘야지 융합과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픈AC 플랫폼이 바로 그러한 융합과학의 과목이 됩니다. 그리고 전제 과목, 사전 이수 과목들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이클 JS 혹은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FRP라고 이해하죠. 요런 데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전 이수 과목은 몇 가지를 밑에 그냥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필요한 것이 CycleJS 보다는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고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우리는 OOP 세대입니다. OOP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소위 말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죠. OOP로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그걸 이용해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penAI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코딩 스타일이에요. 코딩 스타일의 차이. 굳이 비교하자면 일본과 한국이 잘때 한국은 온돌방 문화이고 일본은 다다미 문화이고 중국은 또 침대 문화이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침대를 썼을 거예요. 그러한 차이입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고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 완전히 코딩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방식을 쓰게 되고 구체적인 툴은 사이클 JS라고 하는 툴을 씁니다. 프레임워크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면 일단 자바스크립트하고 타입스크립트도 많이 쓰니까 타입스크립트 이쪽으로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제 리액티브니까 리액티브 스타일로 구성된 RxJS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이제 저희가 이미 강의로 만들어서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밑에 내려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있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 영상이 58개 있고 12개 있죠. 이런 것들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RxJS 관련해서도 강의가 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볼까요? RxJS 여기 있군요. 왕의 귀환 해서 돼 있죠. 29개 지금 있는데 요것들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요거 세 가지입니다.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RxJS 요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일단 코딩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드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쓸 겁니다. VS 코드죠. 그리고 이제 편집기입니다. 그 외에 뭐 Node.js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웹팩이나 이런 거 그룬트 하루 이틀이면 다볼수 있는 것들이니까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공부를 하려면 그래도 한두 달씩은 투자를 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렇죠? 프로그래밍 관련된 겁니다. 코딩 사전 이수 과목이고 요거는 빡 말씀드린 거다. 그리고 이제 코딩 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융합과학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인데, 첫 번째는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미시경제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양 과정에서 지금 아마 코딩 제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공계 백그라운드일 텐데, 이공계 백그라운드 중에서 경제학을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만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일단 이 부분은 빼놓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언급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융합과학이고, 그리고 이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뭘 하든지 그렇습니다. 뭘 하든지. 근데 이게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토대란 말이죠. 이게 플랫폼이란 말의 사전적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우리가 구조물을 은행을 짓거나 국세청을 짓거나, 그죠? 혹은 뭐 교통망을 구성하거나, 혹은 뭐 건강보험공단을 짓거나,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뼈대 아키텍처니까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테스트 삼아 몇 가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 첫 번째가 무인은행 표준화폐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준화폐는 기존에 있던 암호성표와 뭐가 다른지 그걸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표준화폐 대 암호성표. 암호증표라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뭐 이더리움이니 리플 이런 것들이 암호증표들이잖아요. 그런 것과 다른 표준화폐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픈에시 플랫폼 자체가 기본적으로 요것은 이제 4세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세대 블록체인.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분들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다 적을까요? 블록체인이 1세대부터 1부터 3세대까지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이미 강의도 올려둔 게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쭉 보면은 블록체인 이거 말고 중급 3년차 수업 중에서 여기 있죠. 프로그래머를 위한 블록체인, 비트코인 등 이제 동영상에 35개 올라가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블록체인 기술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4세대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조금 밑에다 빼놓고 여기까지를 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만들어 보게 될 것은 이 표준화폐를 이용한 무인은행. 무인은 이제 오토노머스의 뜻입니다. 오토노머스, 자율주행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은행. 그 자율 운영하는 은행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표준화폐를 만들고 표준화폐를 이용해서 무인은행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한 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글로벌 무인은행인데,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왜냐니까 가장 좋은 연습은 뭐죠? 실전이잖아요. 실전. 그래서 실제로 상용 수준의 글로벌 무인은행을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학습 과정, 학습 어떤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만들어 볼 거는 국가 수준이죠. 국가 수준의 자율 주행 교통물류 네트워크,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픈에시 기반으로 만들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뭐 어떻게 자율 주행 차량하고 은행하고, 은행이죠. 은행이고 이거는 자동차고 이거는 화폐. 화폐하고 은행하고는 뭔가 연관관계 있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자율주행 차량, 자동차에 이어놓으면 이게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조금 있어 보시면 야 정말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신기하냐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은행을 만들거나 화폐를 만드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국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전체의 차량과 물류를 제어하는 교통물류 통합제어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해보시면 이렇게 이걸 같이 해보면 아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쓸모가 있고 어떻게 활용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표준 이제 오픈 해시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요 세 가지를 만들게 될 건데 요 세 가지를 만들 때는 이제 여기서는 본격적인 융합 과학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프로그래밍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분야의 기술들. 요쪽은 공학 중에서도 어떤 기계공학, 전자공학 쪽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고 요쪽은 이제 은행 쪽이니까 금융공학이 될 거고 요쪽은 경제학 쪽으로 또 경제학, 경제정책 정치 경제학 이런 분야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다른 분야의 지식들과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 합쳐져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